자, 오늘 에코앤드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는 시간이 주말이다 보니까 자 주말 사이 다우존스, 미증시는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다우존스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 추세를 끌고 가고 있죠. 상승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고 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차트 역시 저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주말 사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 모양이냐. 하지만 우리가 이 저점 추세대를 보면은 확실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가격 조정을 찍어 누를 때 세력선에서 반등, 지금 반등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2700포인트. 자, 앞선 이 저항 라인 121선만 돌파를 하면은 국내 증시도 조금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세 번째 바닥이다.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주주분들 최근 에코앤드림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점은 일단 1차적인 이 저항 라인 가격적으로는 5만원 근처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찍어 눌렀고 여기서 찍어 눌렀어요. 가격적으로는 5만원입니다. 자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찍어 눌렀던 이 자리를 단번에 돌파하기가 조금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항 맞을 때 이게 부자연스럽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항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은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눌림목, 자,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파동을 눌림목이라 그러죠. 그럼 단기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따라 붙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한 번 정도 털어내는 개미 털기 작업이 나올 때 우리한테 2차 매수 기회가 온다. 자, 전체적인 이 파동상 지금은 걱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 다만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42,500원에서 이 저점 라인이 보이죠? 자,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사실상 이 황금 색선 20일 이평선입니다. 세력들이 단기 생명선으로 가장 많이 보는 이평선이 바로 이 황금 색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밀려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자 다만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쭉 밀렸다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가 확실히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다만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다가 자 지지 받는 척하고 살짝 깼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스킬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고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보셔야 될 수급을 좀 보시면 9월부터 에코앤드림은 외국계 창고에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매집을 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모건스탠리인데 일단 골드만삭스만 챙겨보시면 47,000원 언더로는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즉 4만원과 47,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가 세력들도 메리트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눌림목 구간 우리가 매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대까지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일봉, 주봉, 월봉을 통해서 세력선의 지지 라인을 많이 보거든요. 자 이때 뭐 60분봉 보기도 하고 뭐 15분봉, 3분봉 보기도 하는데 실전에서 전업 투자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재료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자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새만금 공장 완공 임박했습니다. 자 올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내년 3월부터 가동이 되고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기 위한 공장의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실적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하시고 주봉을 보면서 세력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자 이렇게 하단에 지지 라인이 눈에 띄죠. 이 가격을 해치지 않는 쌍바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크게 쌍바닥 동일한 가격대에서 바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1바닥, 2바닥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분 이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세 번째 바닥이 형성되는 게
정석 세력 매집주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지켜줬죠, 그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 매물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자니 세력들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부담돼요. 그리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신나 있습니다. 이거 더 갈 거야 이러고 매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로 새롭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죠. 이 개인 물량을 한번 털어내는 작업이 눌림목이에요. 그럼 어떤 눌림목이 좋냐?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가격 조정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시장 변동성 때문에 가격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이 파란색 선, 5주봉선, 5일선과 같은 역할이에요. 자, 이 파란 선을 깨고 내려오는 게 사실상 제가 기대하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했다가 자 뒤늦게 4만원, 4만 초반에 매수해서 아 나 이제 수익권이니까 홀딩해야지 이 기대감을 깨버리고 자 여기에서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되니까 고민하거든요. 자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이 심리를 뭉개버려야 심약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에이 안되겠다 절반이라도 팔자, 또는 여기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 오니까 본전이라도 건지자, 여러가지 심리를 뭉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좋은데 이렇게 뭉개버리면, 제가 가격 말씀드릴게요. 자 4만원 이 아래 꼬리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계속 툭툭 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원 그리고 이 37,500원 사이, 자 러프하게 보면은 36,000원과 4만원 사이로 내려와줘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전혀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 여기서 반등 바닥이 높아지는 걸 보고 제가 2차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자 게다가 에코앤드림은요 세력선 지지라인을 보고 제가 여기서 잡아드려서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 구간까지 3주 만에 50% 수익을 달성해줬던 종목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9월 3일 제가 장 종료 후에 개인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분들 싹 다 보내드렸고, 이때 보시면 에코앤드림 재료 IRA 최대 수혜주고 새만금 전구체 공장 캐파 증설 흑자 전화 이슈가 있다. 자 이때는 해리스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 복귀 상승 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내가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9월 3일 화요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세력선 복귀하는 캔들을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 구간을 주고 제가 전고점까지만 노려봅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거는 정말 한 50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확률상. 그래서 이 구간만 먹어도 한 달에 한두 개만 이런 종목 먹어도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에코앤드림 다시 눌림목이 오면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 타점을 보고 잡아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시면은 확실히 세력선 라인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3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고, 그 다음에 이 저항 라인이 5만원이기 때문에, 자 5만원 돌파하는 순간 65,000원 그리고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역사적인 신고가 기대할 수 있고, 세력들이 돈이 들어온 흔적들이 있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시점은요 걱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나와도 괜찮고 기간 조정이 나와도 이런 이평선이 올라올 때 타점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결국 조정이 끝나니까 상승이 나오더라.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만 잡으면은 내 계좌는 계속해서 우상향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소통방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냐면, 자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25% 인하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최대 수혜주로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가 2차 매도 수익 청산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 자 예를 들면 ABL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잡아들여서 단타청산 전고점 돌파할 때 이참에도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잡아들이고 있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자 ABL 바이오 1차는 14% 단타 청산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미리 이렇게 잡아들였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세력들의 목표가 1차매도 2차매도 알고 있으면 세력들 중간중간 개미털기 구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가켐 바이오도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할 때, 자 2차매도 구간 진입했을 때 1차는 15% 단타 청산했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3차 최종 매도 15만원 돌파 여부 중요합니다. 미리 가이드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힘이 좋은데, 예를 들면 리가켐 바이오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단타 청산, 자 여기 또 저점이 높아지니까 급등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계속해서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즉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섹터대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그 다음에 대선 정책주는 대선 정책주대로 이렇게 크게 섹터를 나눠서 공략해야 내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바닥권에서 올라온 좋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에코 프로머티 그죠 9월 25일에 자 청산했던 종목도 2주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 프로머티도 2주 만에 35% 수익 구간에서 자 청산 가격대 잡아드렸죠. 전체 청산 최종으로 35% 수익 청산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수익 챙길 때는 챙겨보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9월 달에 이런 종목들 세 종목으로 우리가 누적 수익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 자 이때 보신 바이넥스 종목도 있었어요. 바이넥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8월에도 수익 청산했던 종목 일주일 만에 또다시 30% 수익 청산하면서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아직도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종목, 자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만 쏙쏙 골라서 공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자 8월 달에도 여기서 들어가서 20%, 자 최근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30%,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비중 끌고 가자 말씀드렸죠. 세력선 21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세력선에서 확실히 저점이 잡히니까 지금 금요일에도 좋은 양봉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만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만 공략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되냐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은요,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누군가 결정이 나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에서 확실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500% 1000%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가장 큰 효자 종목 우리바이오가 일주일 만에 40% 정도 수익 달성을 해주면서 지금부터 미대선 정책주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게 대선 정책주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또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4년 만에 대선이라는 기회가 왔어요. 세력들이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결국 대선 정책주에 초집중을 해야 내 계좌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가 있는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딱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사면은 기가 막히게 하락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 창구를 확실히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주가 쭉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서 사면 한 10%는 먹고 신나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30% 되면 물타기 했거든요. 물타기에서 총알 다 떨어져가지고 장기 투자하다가 반짝 오르면 지겨워가지고 팔고 나면 꼭 급등 나오고, 자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게 아닙니다. 개미털기 나오는 조정 구간이 마무리될 때 들어가야 제가 방금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자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식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다만 제 채널 제 영상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 방법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더보기란 클릭하면 입장 링크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정보를 그대로 캡처하고 복사해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정말 찐팬인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구독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5488 자 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링크 클릭하면은 제가 문자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입장 대기가 될 겁니다.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개인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정말 지금 시장 부담 없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우리가 대선 준비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몇 종목만으로도 누적 수익이 100% 150% 나오다 보니 나도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개인적인 환경 개인적인 사정상 입장이 힘든데 세력 매집주도 하고 싶다, 못 찾겠다 세력 매집주 문의 주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문자로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세력 매집주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9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중에서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재료를 어떤 걸 봐야 될지, 2차 신고가 세력선 매수 타점, 기술적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지 강조를 드렸거든요. 자 이때 날짜가 9월 10일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요. 자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정말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자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하면서 한 달 만에 50에서 60% 이제 수익 구간 진입을 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9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매수 구간 잡아드렸고 일주일 매집을 하고 지금 매집 눌림목이죠.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28,000원, 3만원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도를 했는데 결국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1차 신고가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일 때 눌림목이 완성될 때 들어가야 싸게 사고 단기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세력 매집주고 한 달에 딱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가 우상향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힘이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태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방에서 8월 달에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했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 여기서 세력선이 완성될 때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할 때 매도해서 55% 수익 청산하고, 최근에 60% 청산하면서 자 한 종목만으로 지금 115% 누적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상승 조정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또 조정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그래서 이런 타점 싸움이 지금 시장은 잘 먹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1월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가 이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킬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자 문자로 나도 수익다운 수익 좀 맛보고 싶다,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대선 정책주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 드릴 거고,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해 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다 보니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자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대선에서 급등적으로 나온다. 기회가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자 주식으로 대박 나길 저도 응원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